자, 안녕하세요. 10강의 4번 어휘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그 어휘 문제는 출제 방식을 보건데 좀 그 잘못 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포인트도 아닌 부분들을 한 군데는 이제 포인트가 맞지만은 그 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 어떻게 내는 게 좀 더 적절한가 한번 보시고요. 사업가와 일반인들의 차이 중 하나는 자기 효능감, 즉 성취감인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성취감, 자기 효능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낙관의 근거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는 사업가들이 치명적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이제 자원이라는 개념은 꼭 그 자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기량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근데 표기는 그냥 그렇게 해놨고요. 보면 이제 빌리브가 있고 뒤에 이제 또 뭐 있고 그래요. 근데 빌리브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어휘도 선택형으로 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추순이 있고 데들리 이 부분만 어휘가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를 내는 게 낫겠다 하는 겁니다. 가서 봐보죠. Perhaps a variable found in research to distinguish entrepreneur from others. 여기까지도 좋아요. 어쩌면은 이 variable 변수라는 거죠. 아, 지금 이거를 저기다 내놔서 여기서 그 주어는 이놈입니다. 이놈이 주어고 동사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found가 수식 들어가고 그 어쩌면 변수인데 이제 찾아지는 이제 연구에서 찾아지는 무엇을 구분하는 연구야? 그게 이제 기업가와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기업가의 특성을 이제 구분하는 연구에서 찾아지는 이 차이점으로 보세요. 배려는 차이점은 셀프 에피커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에피커시가 자기 효능감이다 하는 건데 이 자기 효능감인지 뭔지 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individual belief 대 이 개인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뭐라는 믿음이냐면 여기서 이제 동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됐어야지 위치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They can successfully accomplish whatever they set out to accomplish. 그들이 성취하려고 시작한입니다. 착수한 한 여기서 이제 whatever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요. 어떤 것이라도 강조적이죠. Anything 되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 부분을 구성하는 걸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고. 그들이 이제 성취하기로 이제 그 세다고 이제 착수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성공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이 개인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This is one reason why, despite odds being highly stacked against them, why는 이제 일이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한 가지 이유인데 왜 무엇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인스파이어 of로 쓸 수가 있죠. 그 despite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오드는 이제 가능성이 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드는 가능성이 되고요. 뭐 어려움도 되고 홀수도 되고 이제 뭐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despite 때문에 동명사가 나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무척이나 stacked against 그럼 불리하다는 표현이야. 그들에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미는 여기 against에 이제 의미가 실리겠죠.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start new venture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는 그런 이유이다 하는 거. 그래서 they believe 돼요. 그들은 믿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냥 이 믿어요 부분을 이렇게 단어를 한다. 그들은 생각해요. 믿어요. 그 단어는 이 부분에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혀 그 틀리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그 기본 뭐라고 해야 돼? 그 포인트가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거 가면서 봅시다. 그들이 믿는데 뭐라고 믿냐면은 they can effectively complete the task needed to make this company a success. 그래서 뭐라고 믿냐면 효과적으로 그걸 완수할 수 있다고죠. 그 과업을 어떤 과업이냐면 요구되어지는 과업을 뭐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져 회사를 이제 하나의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구되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이런 걸 가지고
어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휘 모든 그 질문에서 어휘 문제가 상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펙티블이라든가 그럼 효능감을 얘기하는 거, 성공이다라든가 뭐 이런 식이라면 모르지만 저걸 낸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갑시다. 더 따라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순서가 가는 것이 가능해지죠. 이분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건다든가 여기서 끊든가 이제 끊는 거는 뭐 다양할 수가 있고요. 더 따라서 self-efficacy is one characteristic.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인데 이런 특징이죠. Help entrepreneur get started.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가들이 시작하도록 해주는 그 자신이 일단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게 해주는 그리고 또한 persist in their effort to succeed. 그래서 이제 끈기 있게 버텨낸다 하는 거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을만 좀 더 해볼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주변 친구들이나 그러면은 너 새끼야 20년 전부터 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요. 아 새끼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가 20년 거의 30년 때 된다니까 이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끈질기게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죠. 이것이 self-efficacy, however, has a downside. 반전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빈칸을 넣는다 하면은 이 부분이 빈칸이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너무 쉬워. 왜? 자신감 있게 이제 하는 경우, 뒤에서는 이 다운사이드 때문에 다른 부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어휘로 낸다 치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기 원래는 이제 어휘에서 전치사 부분을 잘 안 얘기를 하지만은 이 부분 가지고 어휘를 내든가 하고 어휘의 포인트 하나는 여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간다든가. 그래서 저게 무슨 어휘 가치가 있어요. 자 뒤로 갑니다. He may lead individual to undertake task for which in reality they lack the required resource. 여기까지 봅시다. 우선 그것이 어쩌면 이끄는 것 같아요. 개인은 뭐 하도록 떠맞도록이죠. 취하도록 그 과업을 취하도록 어떤 과업이냐는 이건 어법일 때입니다. For which 그 과업에 대해서 사실상은 they lack. 여기서 어휘는 이거예요. They lack. 부족한데 요구되어지는 자원, 기량, 재주라든가 이것이 부족한 그런 과업을 떠만든다 하는 거죠. Leading 저기일 때, 어법일 때. 근데 이제 그 분사구문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Leading to what can be disaster result.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 결국은 그 재앙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없는 이제 과업을 그 역량도 부족한 과업을 떠맡아 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they have chosen to play in game they cannot win. 그들이 택한 거죠. 하기로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결심했다 하는 정도로 의미로 보면 됩니다. 게임을 하기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럼 여기서 이 추선을 한다 이게 지금 어디가 적절하냐 하는 거예요. 원래 cannot win에서 여기 cannot win은 저희 lose로 그냥 고쳐버린다든가 해놓고 lose 이런 표현이 날지 저렇게 내는 것은 핵심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핵심 단어가 믿는다. 나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이게 믿는다. 나 이거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어이가 어딨어. 그것도 ABC 선택형인 것 같은데. 그래서 with negative result virtually guaranteed. 그 무엇이 어떤 상태인 것이다 하는 거죠. 어법일 때 with 명사 분사입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결과가 사실상 보장되어져 있는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보장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이제 게임을 한다 하는 거죠. This negative effect.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같은 경우는 순수나 이런 건 얘기했었죠. This negative effect can be magnified by a high level of optimism. 그리고 이러한 효과라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극대화 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냐면 하이 레벨 오브 옵티미즘 무엇에 의해서 낙관주의에 의해서 general and open just my belief 뭐야? general
여기서 어 제너럴 이러면은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어 제너럴 일단 가봅시다. An open unjustified belief. 이거 뭐가 잘못됐나? Unjustified belief that 종종은 이제 그 뭐야 합리화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런 믿음 that ultimately all will turn out well. 여기서 어제너럴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가봅시다. 어제너럴 좀 그 일반적인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정당화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믿음이냐? 우선 동격입니다. 데디아라는 정당화될 수 없는 믿음이 종종 뭐 어떤 믿음이냐면 궁극에는 모든 것이 잘 그 좋게 드러나니까 야 결국에는 성공한다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성공 못했습니다. 이런 이제 합리화될 수 없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일반적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빌리프로 보세요. 어빌리프.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그렇고 이제 종종은 합리화될 수 없는 이런 믿음은 즉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이거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한참 지금 버벅거리는데 이 옵티미즘을 설명하고 있는 거. 이런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which is가 생각돼 있다고 그냥 보세요. Which is 이것은 일반적이고 종종 정당화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간다. 지금 정당화될 수 없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번의 단어를 낸다 치면은 turn out well 그래서 잘 드러나 결국 성공할 거라고 헛생각하는 거야. 근거도 없이 그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 In combination 이 둘 다가 이제 결합돼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근거 없는 믿음과 이제 자신감이 결합되어지는 거죠. 이래서 high level of optimism 이 뒤에 있는 거네. 결합하자면은 이 이제 높은 수준의 그 낙관과 높은 또 수준의 이 efficacy, self efficacy 이 두 개가 can prove deadly 치명적이라고 드러난다 하는 거죠. For entrepreneur with limited resources 그러니까 한정된 능력이에요. 자원이라는 게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판명이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사실상 이미 EBS에서 이 데들리를 어휘로 냈기 때문에 빈칸으로 내기는 이제 좀 그러죠.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또 고쳐줘서 뭐 빈칸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빈칸으로 간다. 이거 빈칸. 그죠? 이놈이나 이놈이나 지금 같은 의미라는 건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내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딱 드러나지 않아서 딱 두 개 정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